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게임 팬 여러분, 그리고 특히 닌텐도 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바우트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멜레 여섯 번째 토너먼트로 찾아뵙게 된 제 이름은 스플래시이고요. 저는 레마입니다. 이제 곧 경기를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 이제 그 통터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있는 통터라는 게임장에서 이 대회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목에서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이거는 여섯 번째 토너먼트가 되겠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매달마다 저희가 토너먼트를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스트림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번 달이 저희가 역대 최대 규모의 토너먼트를 가질 수 있었는데 참가자가 18명이나 되었었고요. 그때도 저희가 방송을 전해드리려고 했었지만 기기상의 문제가 여러가지 겹치는 바람에 전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이 한 거의 20년이 돼가는 게임인데 사실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게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한국 유저들을 약간 섭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게임을 한국어 방송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이제 그 닌텐도 게임큐브라는 콘솔로 이제 아주 옛날에 나온 게임인데 게임이 이제 이보라고 이제 그 세상 최대 규모의 격투 게임이 있는데 이제 그 격투 게임에서 대회죠. 이제 메인 대회가 있는데 이제 매년 열리는 이제 가장 큰 격투 게임 e스포츠 대회인데 거기서 이제 8개 정도의 게임을 이제 주 게임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 게임이 이제 그 선정된 게임 중 하나입니다. 되게 오래된 게임인데 불구하고 미국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게임이죠. 예, 보시면은 캐릭터 익숙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닌텐도의 올스타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리오도 나오고 젤다도 나오고 여러 명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 방송을 노력할 텐데 사실 대회 운영과 참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만들 수 있을 수 있는데 좀 양해하기 바랍니다. 이제 밑에 제 이름이 보이시죠? 저는 이제 첫 번째 경기 하러 가겠습니다. Alright, so winners round one, Splash and Polypuff here. Already? Yeah, and Sammo and Cammy. That's the three sets on this setup. Yeah, there's no pause in this setting. If you press pause, if you hold pause, it'll pause. Alright, it's best of three, what's going on? Alright. Is there Sage? Yeah. There's Sage here, right? Oh yeah, Straight Strike, and it's best of three. So then you get the ban. Alright, let's do this. I'm the Empress, should I be Empress? Yeah. Okay, come on, get out of here. Then I will go. Yeah, okay. Alright. Alright, good luck, man. Good luck, have fun. 네, 이제 첫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플래시가 시크를 하고 있고, 펄리퍼프가 의외로 이제 링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do you go random? No. Or, no? I went me. My main. 네. 이 링크는 티어가 높은 캐릭터 아닌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뒤집어 갖고 나갔는데 복귀를 잘 하고 리들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링크는 좀 단점이 느린 게 단점인데 사실 잘 느린 거를 잘 이제 극복을 하기만 하면 사실 둘들이 되게 센 편이에요. 네, 링크는 특수 기술 중에 이제 프로젝타일이 많고 폭탄이나 부모랭이나 화살 이런 것들.
Alright, you guys start your set. Samo and Hammy. Shiku가 먼저. Why Hammy, Lassie? Hammy's nuts. Oh, really? I don't know Hammy, so. He's not last seed, though. Last seed is me, right? No, you're second seed. Boomerang을 잘 써가면서 견제하고 있고, 근데 잘 컸습니다. Oh yeah. Oh, you have to go to name entry. There's another setup. Eric, I'll be back. It's friendly setup over there. I'll be back in 5 minutes. Okay. 다음 스매시로 전했고 내시 택이 시크 내시 택이 아주 좋은데 사실 막 그 실드를 잘 하면 퍼니쉬가 쉬워요. 다운웨어였는데 잡혔고 근데 부메랭으로 살아났습니다. 업비가 이제 엣지에서 견제하기 되게 좋은 도움 거의 자살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혔고 다음 스매시로 짧게 그래도 다음 스매시 시크는 뭐 그 업기가 사실 약간 초보용 기술 같은데 사실 되게 강한 기술이에요. 앞 틸트로 띄운 다음에 시를 시도했으나 피하기로 난잡한 상황입니다. 여행으로 프로젝타일로 견제하고 있고 아 내려가면서 때리려고 했으나 대시 어택으로 뛰었습니다. 아 근데 잡혔죠. 잉크의 느린 잡기로 잡혔습니다. 아 이번에는 대시 어택으로 잡기를 퍼니시했습니다. 복귀해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톱 2대2입니다. 스프래쉬의 입장에서는 이제 링크를 상대한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 캐릭터에 잘 적응하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거거든요. 베스트 3. 시크라는 캐릭터가 이제 강 캐릭터 중 하나인데 이제 링크 같은 약간 로우 티어 캐릭터를 거의 몰살시키기로 알려져 있어요. 잘만 하면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부담감이 생겨서 또 왜 안 잡힌지 모르겠네. 로티어를 쓰면 그게 그 강점으로 작용하죠. 아 이번엔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면 쪽팔린다 이런 감정이 생겨서 오히려 경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링크가 쳐냈고 아 근데 돌아왔습니다. 뺄게요. 오. 잘 피하고 있어요. 다운웨어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 근데 쳐내죠. 엣지에서 볼까요? 아. 경기가 플리퍼 뺏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Wait, are there bans in this? Yeah. You ban. And Coney picks the stage. Ban FD. Oh,
스테이지는 파운트로 왔는데 그 파운트는 지금 이제 그 옆 플랫폼이 이제 위아래로 약간 랜덤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서 플랫폼 사용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폴리퍼프가 마리오를 썼는데 폴리퍼프가 이제 여러 캐릭터를 쓸 줄 알아서 이게 상대방을 약간 교란시키는 작전 같기도 해요. 거의 맞췄습니다. 거의 맞췄습니다. 제가 약간 개어 운영을 하면서 공기 해설도 하나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마리오가 스톡 하나 차이로 리드하고 있네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제 2세트는 끝나게 되고 리퍼프가 이제 끝을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마리오가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캐릭터예요. 샤오니어하고 이제 에지카드를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거든요. 전기에서 아, 거기서 공중 앞기술을 쓰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뉴트럴 게임에서 약간 마리오가 압도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슬슬 죽어버려요. 알겠습니다. Criminal scum and banana soup on this set, right? Sorry. This set 가 플리퍼의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